던져볼까요? 네, 던져보세요. 네. 운기가 좋아요? 대. 이분한테는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서를 가질 수도 있고 추천. 막상 위에 탁 대성이 탁 벌어졌을 때는 좀 상승이 보이네요. 앉아서 볼펜을 사인을 해가면서 앉아서 볼펜 갖고 점 하나만 찍으면 되듯이 그런 자기 직위를 가진 분 같이 보이는데요. 던져볼까요? 네, 던져보세요.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같은데요. 일반인들 완전 몇 배로 똑똑한 분 같은데요. 이거는 영특하시고 아주 자상하시고 네. 인자 있게 보이고 머리도 아주 영리하고 볼펜을 갖고 네네. 밥을 먹고 살아라 내 사주를 끼를 높은 곳에 네. 앉아서 볼펜을 사인을 해가면서 앉아서 볼펜 갖고 점 하나만 찍으면 되듯이 네네. 그런 자기 직위를 가진 분 같이 보이는데요. 공무원이나 높은 곳에 앉아서 다른 직업은 보여지시는 게 없고 다른 건 안 보이고요. 일단 공무원적으로 보여요. 이분 네 볼펜을 잡는 네 볼펜을 잡고요. 많은 사람한테 네.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에요. 이분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으신 분이겠네요. 인기 많죠. 인기 많고 머리도 아주 영리하시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자하셔요. 인자하다고요? 네. 성격이 차분하면서 네. 이분은 아주 주의가 많은 분 같이 보여요. 그렇게 되잖아요. 주의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볼펜을 밥을 먹고 살되 네. 주위에 우리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네. 자기 살아가는 사주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이 사람은 뭐 꽃을 달 것인가 배를 달 것인지 네. 그 꽃이라 하면은 내가 뭐 크게 진급을 올려간다는 뜻이죠. 네. 예, 그런 행운이 들어와요. 선생님은 그러면 이분의 네. 정치가나 아니면은 이쪽 계열 아니 정치 쪽으로 보면 되겠어요. 정치 쪽이요? 네. 이미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대권 후보자 중에 한 분이라 이제 후보자 중에 한 분이시죠. 네네. 네. 앞으로의 기운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. 자 기운은 네.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권도 가능한지요? 이분의 기운이라면 예 가능해요. 가능해요? 네. 그럼 전체를 10으로 둔다면 어느 정도로 보여지시는지? 그냥 이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반위로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한테 무지 뭐 나라가 쉬우고 이렇다 보니까 네.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릴 것이고 뭐 좋은 소리도 더 들릴 수 있고 막 그럴 겁니다. 그러나 막상 위에 탁 대성이 탁 벌어졌을 때는 좀 상승이 보이네요. 묻어나 있네. 남을 배려하고 자존심 안 상하게 주위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계셔. 모든 걸 다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. 그럼 8월달부터 기운이 굉장히 강해. 중간에 뭐 문제가 됐던 어떤 뭐 암초에 부딪히듯 돌파구를 어느 한순간에 찾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이 또 다시 타고 태어나니까 지금보다는 이 시점보다는 앞으로가 훨씬 낫지. 근데 이분한테는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서를 가질 수도 있고 추천해서 경선에 대통령 후보로 내보냅니다 하고 받을 수도 있는 운기야. 그냥 그걸 각오하고 나오셨어. 괜찮아. 이 양반은 지금 무진장 고민하고 있어. 이 사람 이게 고민스러워. 왜 이렇게 고민스러운가 몰라. 하지만 이 사람은 승승장구야. 승승장구다. 외로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고지식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융통은 있어. 이 사람이 대선에 운이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좀 그때 운이 좀 운기가 좀 좋은가요? 운기만 2022년에 선거하니? 그렇죠. 대 운기가 좋아요? 대